먼저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probability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conditional probability는 이렇게 되었고, product rule, chain rule, 그리고 XY의 상호 독립성, 그리고 조건부 독립성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에 따라서 HMM에도 역시 chain rule을 적용하게 되면 그와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X1, E1, X2, E2, E와치에 여기 보면 X1 뭐 이렇게 쭉 있죠. 쭉 있는데 X1, X2, X3, E1, E2, E3입니다. 근데 이것들 간의 joint probability를 구하려면 그러니까 X1부터 X2, X3, E1, E2, E3 모든 것들의 값을 이제 구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와 같은 것이 기본적인 joint probability를 구하는 식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X1을 주어진 상황에서 X2와 E1이 상호 독립적이고 그와 같은 과정이 쭉 이어진다면 이 식은 아래처럼 훨씬 더 단순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식 자체가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간단하게 내려 변환된 겁니다. 그걸 방금 본 내용을 좀더좀 수학적으로 정교한 표현으로 구성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이 부분이 단순하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은 조금 전에 봤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입니다.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X2를 안다고 한다면, 이걸 안다면 X3와 X1, E1, E2는 상호 동식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던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구해지는 것이 이 sum이잖아요. sum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 자체를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 summation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assuming 부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 부분은 하나의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그대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X1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X1이 주어진 성이라는 거죠. 주어진다면 E1과 나머지 것들, 그래서 나머지 것들 간에는 서로 독립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좀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X1이 주어지면은 X2하고 E1이 일단 상호 독립적이 되는 건 맞죠. 이게 주어졌으니까. X2가 주어진다면은 마찬가지로 X2가 주어진다면 X3와 E2는 독립적이고 X3와 E1, X3와 X1 모두가 다 독립적으로 됩니다. X2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럴 경우는 X3와 모든 것들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됩니다. 상호 디펜던트하게 되죠. 이제 그것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거꾸로 돌려버리게 되면 이렇게도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X1이 주어지면 E1과 나머지들도 몽땅 다 상호 독립적으로 컨디셔널하게 인디펜던트한 성이 됩니다. 그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식들을 요렇게 똑같은 식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적합한 모형을 지금 도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X1에서 X2와 X3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이벤트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해서 보다 더 컴퓨팅 자원을 덜 소모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다음 시간에 다음 에피소드를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